속 사실 시간입니다. 퍼팅. 뭐 샷이 해결되면 이제 퍼팅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골머리 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아주 사소한 무관심으로 인해서 퍼팅을 어렵게 합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우리 유명한 PGA 투어 선수 중에 조던 스피스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어떤 뭐 세계 랭킹 1위를 하던 시절에 한 2, 3m지만 3m 되는데 한 2, 3m 되는 퍼팅을 시도를 할 때 스트로크를 홀을 보면서 이제 하죠. 그런 다음에 딱 들어가서 홀을 한번 보고 딱 보통 일반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홀을 보고 그대로 가서 퍼팅을 하는 경우 봐요. 오, 이렇게 퍼팅을 해서 성공시키는 모습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은 선수들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거를 세팅을 하고 본 다음에 본 상태에서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하는 이 스트로크 이번 아깝게 오른쪽으로 비켜왔습니다. 까불고 있어. 이렇게 퍼팅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의아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 라인 같은 걸 놓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공마다 이러한 라인이 다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딱 와가지고 뭐 라인을 놓는다 어쩐다 이렇게 싹 놓고 나서 뒤에서 보니까 대충 라인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 라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무조건 이제 난 맞췄다고 믿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신이 바짝 살아있을 때는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완전 이 홀과는 관계없이 공하고 소통을 하면서 만약에 이 라인이 왼쪽으로 놓여 있다면 나는 그냥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이건 도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항상 퍼팅 레슨 해드릴 때는 여기에서 꼭 홀을 갖다가 저렇게 본 상태에서 꼭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내줘야지 이런 노력을 안 해도 되니 그쪽으로 어떻게든 반응을 하려고 지금 딱 길을 가로막았는데 여기에서 라인을 놨다 하더라도 계속 보면서 라인을 놨다 하더라도 계속 보면서 그쪽으로 내가 퍼팅을 하려고 해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아슬아슬했네요. 또 계속 악착하지만 이렇게 됐어도 자세가 이렇게 됐어도 어떻게든 계속 그쪽을 보면서 내가 그쪽으로 보내려는 노력을 하냐 이런 식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해요. 지금은 들어간 건데 공 맞고 나갔다 다시 또 여기에서 또 보고 본 상태에서 계속 어떻게든 그쪽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 최소한 홀과 소통을 하면서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훑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퍼팅이 두려운 나머지 라인만 맞추고 그 라인이 틀렸는지도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전 맹신하면서 여러분의 그 소중한 스트로크를 줄일 수 있는 타수를 줄일 수 있는 퍼팅 스트로크를 포기하다시피 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뭐 보고 연습하는 것도 사실은 때로는 도움이 돼요.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보내줘야지 이런 연습은 되지만 이거는 뭐 너무 어색하니까 그거보다는 계속 그쪽으로 보면서 맞았나 안 맞았나 보면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다시 요 가로막고 있는 거 좀 치우고요. 또 여기에서 진짜 봤나 안 봤나 계속 보면서 계속 곁눈질 하면서 그쪽으로 어떻게든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 되는구나. 그러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아 저희 선생님이 헤드업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헤드업 하지 말라. 전 그 말에 적극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계속 보는 건 아직 저 홀의 위치가 내 머릿속에 인식이 안 된 거죠. 근데 홀이 만약에 계속 봤지만 들어왔어. 그러면 이 플래시 메모리라고 잠깐의 기억으로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면 그 집중력을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귀로 소리를 들어라. 그러면 아깝게 빠져나가는. 그래서 퍼팅 실력을 늘릴 수가 있어요. 오늘 레슨의 핵심은 그냥 스트로크만 하지 말고 계속 홀과 소통을 하는 습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께 공 던져드릴 때처럼 이러한 움직임에 의해서 퍼팅 실력이
확연하게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홀과 소통합시다.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사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멤버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